남자가 여자를 아는데 알지 말아야 될 나인데도 미리 알았다. 이게 바로 선악과인 거예요. 하나님이 감춰놓은, 너는 아직도 알면 안 돼, 알면 안 될 것을 미리 속도 위반해서 알았다.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. 이런 것들이 지구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. 이 책을 손원배 목사님이 썼다니까요. 지금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 것은 저주야, 저주. 지식의 저주라고 떴잖아. 봐, 이거 지식의 저주. 이거 책 살래 안 살래? 안 살게만 해봐. 내 머리를 다 깎아버려.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알지 말아야 될 것을 또 아직도 알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알았다, 이건 안 되는 거예요. 하나님을 아는 깊이만큼 세상의 지식이 뒤따라와야지. 세상의 지식이 먼저 가고 하나님 지식이 뒤따라오면 돼 안 돼? 이게 바로 선악과란 말이에요. 선악과, 선악과란 말이요. 이해가 돼요? 그러니까 1700만 세례교인 여러분,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말이야, 서울대학 보내가지고 대학원에서 공부만 가르치려고 해놓고 성경도 안 가르치고 하나님도 안 가르쳐놓고 세상 지식을 먼저 가르쳐놨으니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반드시 저주가 될 것이며, 그 여러분의 자녀들은 신세 초진다, 이 뜻이요.